경기도 수원시 월드컵 경기장과 주택단지가 밀집된 도심 한복판. 눈 깜짝할 만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바깥 세상과 달리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법의 향기를 전하는 곳이 있다. 수원 시민들의 쉼터 광교산. 이 광교산 기슭에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사찰 복령사가 자리하고 있다. 복령사로 향하는 길목은 산책길로도 손색이 없다. 사시사철 다르게 나는 꽃들과 나무들이 마치 깊은 산 속에 들어온 듯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부처님의 세계로 향하는 첫 관문 일주문. 광교산 복령사는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도량이다. 수원이라는 대도심에 있는 사찰이라서 매우 현대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막상 일주문을 들어서니까 그 깊은 산속에 있는 산중의 사찰처럼 고즈넉하고 정갈하고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리는 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광교산. 그 의미를 곱씹어 보니 복령사가 이곳에 자리한 이유가 짐작된다. 천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서일까. 복령사의 첫 느낌은 맑고 깨끗하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이라 그런지 푸른 잔디 곳곳에 세워진 분수와 예쁜 꽃들이 잘 꾸며놓은 정원 같다. 사찰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고 아름답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구니 스님들 도량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좀 청결한 편이고 또 뭐 스님들이나 신도님들이 또 항상 이렇게 같이 꾸미니까 깨끗한 편입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조화롭게 꾸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 시민들 같은 경우는 뭐 공영사 이렇게 왔다가 뭐 깜짝 놀래죠.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오셨다가 안에 들어와 보면 너무 사찰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도심에서 이런 사찰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놀라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수원 시민들조차도. 도심에 이런 사찰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수원 시민들의 복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말 합니다. 이런 큰 도심에 이런 사찰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말사인 복령사는 고려시대 원각국사가 창건했으며 처음 이름은 성창사라 불렸다. 절의 터줏대감인 800년 된 향나무가 그 유구한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 1400년경 봉덕사로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와서야 지금의 이름인 복령사가 되었다. 고려시대 왕실 사찰에서 오늘날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복령사. 복령사의 본전은 대적광전이다. 1998년에 지어진 건물은 그 웅장함에 먼저 놀란다. 법당 역시 화려하게 장엄돼 있다. 화엄경에 등장하는 비로자나불을 주불로 모신다. 그리고 이곳에서 꼭 봐야 할 것이 있다는데 복령사의 원래 역사는 여기 화엄도량이었던 그런 기록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법당에 다 벽화가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화엄 변상도라고 부르는데 예. 80화엄경을 가지고 다 이렇게 벽화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다 보시면은 이제 80폭의 그림으로 이렇게 화엄경을 설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말씀인데 그 청장의 봉황인가요? 네, 네. 잘 아시네요. 네, 봉황입니다. 네. 네. 저희 법당엔 특이하게 이렇게 봉황이 날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큰 스님께서 그 평생을 이제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당신의 평생을 그 바치신 분이신데요. 보통 봉황이 그 인재를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도량에서 많은 스님들이 공부를 해서 정말 이렇게 불교의 인재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법당 안쪽에 양쪽에 이렇게 봉황을 조각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굴곡진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 봉영사도 제 모습을 잃었던 시절이 있었다. 폐사지나 다름없던 사찰을 일으켜 세운 분이 바로 묘엄 스님이다. 1971년 봉영사에 정착한 후 대대적인 불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고려시대 석조불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각 하나, 풀 한 포기조차 묘엄 스님의 손길이 가득한 봉영사. 여기엔 스님의 정신까지도 함께 깃들어 있다. 한국불교 비구니계의 대강백이셨던 묘엄 스님. 지난 2011년에 입적한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박물관을 열었다. 스님은 후화경성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봉영사에 비구니 승가대학을 비롯해 세계 최초로 비구니 유론을 개원했고 종단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의 최고 지위인 명사 법계를 받았다. 청담 스님의 딸이자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라는 스님의 남다른 일대기가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저도 이제 가까이 모시면서 늘 놀랬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러셨어요. 휴지 하나 갖고 와라 이렇게 시자를 설명 말씀을 드리면 하시면은 저희는 별 생각 없이 티슈 하나 쑥 뽑아서 이렇게 갖다 드려요. 그럼 당신은 그거를 받자마자 탁 해서 이렇게 절반을 딱 찢으셔가지고 4등분 하셔갖고 옆에 테이블에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나중에 다시 또 쓰시고 그러셨고. 속가의 아버지였던 청담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한평생 검소한 삶을 사신 스님의 면모는 남겨진 유품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에게는 엄격했지만 한없이 따뜻하셨던 스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평생을 설법하신 부처님처럼 세상 곳곳에 불법이 전해지길 바라며 아낌없이 가르치고 전했던 묘엄 스님의 큰 뜻은 여전히 봉영사에 전해지고 있다. 수원이 자랑이에요, 봉영사. 네. 나, 탑이 또 참 불국사를 재현해가지고 석가타 바보탑을 여기다 해놨잖아요. 오면 거기 경건해지죠, 마음이 더. 절이라 가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이 부담을 주는 아니 그 신도 아니다 하는 이런적이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없잖아요. 정원하기는 나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으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장엄하고 크고 또 조경도 잘 돼 있고 아름다운 절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봉영사가 주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은 빌딩 숲에서 찾은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아닐까? 잠시 여유를 만끽해본다.
공영사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정갈하던 경내가 시끌벅적 시골 장터로 바뀌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봉영사 세계 사찰음식 대향연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다. 봉영사는 사찰음식으로 유명하다. 그 명성에 걸맞게 사찰음식을 매개로 축제를 만들었다. 자연 그대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절제된 맛과 소박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청정한 향기로움이 사찰 음식이 가진 고유의 특징입니다. 본 행사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서 전통 사찰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찰 음식 축제에 왔으니 무엇보다 그 맛이 제일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바삭바삭 익어가는 만두의 향기가 발길을 잡는다. 그 맛은 어떨까? 예예. 그럼 여기 4천 원이에요. 맛있어요. 야채랑 버섯이랑 고랑 당면이랑. 영양식이네요, 그러면. 예. 자연의 풍미를 살린 음식들이 보기만 해도 입맛을 돋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등 동남아시아 8개국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각 나라별 사찰 음식에 대해 배우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It's a good idea. Very good. It's a very good idea. Because we can see a lot of food of different countries. And for us, it's like to be in different countries in the same place. So very good idea. Yeah.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탁발순례. 사찰 음식의 시초가 바로 이 탁발이다. 대중이 주는 대로 먹어야 하니 바로에 담긴 모든 것이 곧 사찰 음식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스님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을 사찰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봉영사가 이토록 사찰 음식으로 유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찰 음식의 본철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고기하고 오신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 마늘, 달래, 부추, 양파 같은 야채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저희 봉영사에서는 살고 있는 모든 스님들이 육류와 생선, 이런 오신채의 음식들을 먹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스님들이 만들어 먹는 사찰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이 나고 또 실제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고 많은 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봉영사가 사찰 음식의 본찰이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봉영사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힘들어도 우리가 사실 소임자들이나 공부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수행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면 그것이 그대로 실천될 수 있는 곳이 여기고,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면서 생활 속의 수행 그리고 생활 속의 포교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봉영사가 대단히 매력 있는 사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